보정 안에는 이 해군강에 자생하는 미래 사시제동의 각종 약초의 뿌리뿌리를 타고 불러지는 약초라고 해서 약초동굴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물 깊이는 약 80m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앞쪽 편으로 보시면 뾰족한 바위 하나 보입니다. 그 바위가 첫대바위라는 바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때는 소태처럼 안 생겼습니다. 신랑처럼 생겼습니다. 무식결혼자는 삼관대하고 조랑말을 갔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옆에 신부바위가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40년간 살아온 태풍이 질투를 눕겠어 그랬는지 신부바위를 빼앗아 가버리고 신랑만 남았습니다. 또 신랑 신부가 없다 보니까 결혼식을 올리도 못하고 결혼식을 못 올리다 보니까 사모가 돼도 먹지 못하고 또한 조랑만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는 이쪽에서 보면 첫째처럼 생겼다고 해서 첫째 바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앞쪽 편으로 보시면 험탕구준 바위 하나 있습니다. 저 바위가 두꺼비 바위 하나입니다. 한 마리 하고 있는 높은 점이 점점 번갈하게 붙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이 내물도가 되겠고요. 내물도를 수익하고 있습니다만 소란 지역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는 점으로는 가장 아름답다는 점이 내물도가 되겠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물도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오른쪽 앞쪽 편으로 보시면 조그마한 굴이 나오고 있죠. 저기가 조금 전에 들어간 십자동굴 동쪽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때는 통과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편으로 해군점을 올려다 보시면 전봉우리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늘의 신과 바다의 신 그리고 세 신이 한 봉우리씩 차지하고 섰다고 해서 삼신산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앞쪽 편으로 보시면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저 마을이 해금강이라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저 마을 옛날에는 해금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갈곳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갈래 아들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갈곳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해금강 일구입니다. 그리고 저 해금강 마을에서 우리 앞쪽 편으로 걷어나온 섬꽃사랑을 보시면 시향지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해금강 섬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고 해서 시향지 섬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앞쪽 편으로 보시면 또 바위 하나 더 나옵니다. 저 바위가 선녀바위라는 바위입니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만 보름달의 줄기를 놓쳐버려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옥황상대님께 하늘 하나도 올려버려달라고 두통과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선녀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선녀바위는 멀리서 보면 옷담대한색이 쭉쭉이 나가려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옷담섬이라고도 부르시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올려다 보시면 두통과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앞쪽 편으로 보시면 또 바위 하나 더 나옵니다. 저 바위가 사자바위라는 바위입니다. 한 마리 사자가 물속에서 올라와 거기 찾아 부유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자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자바위 앞쪽 편으로 보시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하나 나 있습니다. 저 이빨이 옛날에는 세 개였습니다만은 사자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두 개가 홀라당 빠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 앞쪽 편으로 배낭 위에 아주 예리고 가는 와이땡 소나무. 저 소나무가 천년성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저게 무슨 천년이나 되었겠나 하지만은 학자들에는 천년이 너무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 위에 흙 한 줌 없습니다. 순전히 바이크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이슬과 비만으로 연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못 컸나 봅니다. 그리고 저 사자바위와 천연성 배랑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해와 달 뜨는 모습이 웅장하다해서 날일 달월에서 이를 관함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전설에 의하면 진시황제 시절 진시황제의 신하 서불이 동남동녀 3천명을 거느리고 여기 불로 조구하러 왔다가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 저 사자바위와 천연성 배랑 사이에 그네를 메어 띄웠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해서 은혜바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도 해금강 주변 관광은 끝났고요. 우리 앞쪽 편으로 보이는 저 외도 해상농원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도 해상농원까지 12여분 소요됩니다.